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벌스캔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MF 벌스캔이라는 것을 다뤄서 어떤 MF 결과를 가지고 취약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가져왔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벌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벌DB, 그 다음에 CV, 뭐 OSDB 이런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번에 다룰 이 버널스라는 버널빌리티의 약자겠죠. 네, 버널스에 관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트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사이트 하면은 버널스라고 요 닷컴 사이트인데 이것도 상당히 취약점들을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매우 편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그 오픈소스 도구들이 요거를 좀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되거든요. 예. 톰캣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톰캣에 관련된 이런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VSS가 어떤 위협 영향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좀 많은 다양한 그런 버전별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한 mmap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스캔보다는 요거 했던 이 다뤘던 벌스캔은 좀 뭐라고 하냐 취약점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뿌려주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벌스닷컴이라는 것만 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좀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한번 결과값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clone으로 저희들이 복사를 하고 자 받아왔죠. 그 다음에 mmap 벌스캔 쪽으로 가시면은 버널스 mmap nsc 예 nsc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옮겨야겠죠. 옮겨야 이제 절대 경로를 하지 않고도 mmap에서 스크립트 엔진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 버널스 usr의 share의 mmap의 스크립트 예,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NSE를 복사를 하시면 항상 mmap,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업데이트 DB를 해주셔야만이 이제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든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map-sv 버전 정보까지 하는 것이 맞겠죠? 왜 그러냐면 이 버전 정보를 기준으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68.metasploit 탭을 대상으로 19168, 그다음에 206에 128 예, 이렇게 주고 전체 포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버널스 예. 그렇죠? 예. 버널스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돌리면은 결과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요. 네, 깔끔하게 나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버전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예, API로 활용해가지고 바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관련된 취약점들이 벌스캔 같은 경우 굉장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지고 있던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바로 불러와서 그거하고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찾으셔가지고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웹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각각의 취약점들 다 찾아내고 있겠죠. 물론 여기 버널스 같은 경우에 이스플로이트 DB처럼 이렇게 바로 공격 코드를 바라볼 순 없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 확인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것을 정보들을 보고 어떤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취약점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했습니다.